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상상력 집단의 윤대혁 이사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컨텐츠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챗GPT 날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쓰기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귀찮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미루시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회원가입부터 끝까지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 또 중간에 GPTS를 만드는 방법 등등 관련해서 기초 과정으로 이렇게 간단한 튜토리얼들을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튜토리얼들이 많이 올라올 거니까 해당 영상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 정규 강의는 더보기와 댓글란 통해서 확인하시면 챗GPT 뿐만 아니라 더 고급적인 AI 과정들, 더 재밌는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입구를 만나시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도 처음부터 완전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 다들 있으시죠? 혹시 없으시다고 하시면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용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새 프로필 설정에 오시면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 만들기 해서 개인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글 회원 가입을 완성하시면 이런 형태가 되십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chatgpt.com 이렇게 검색해 주실게요. 이렇게 바로 뜨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뜨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chatgpt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 이렇게 chatgpt.com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혹은 만약에 내가 곧바로 검색창에 chatgpt.com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곧바로 이렇게 챗GPT 창에 들어오시게 되시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곳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실게요. 로그인 들어오시면 여기에 구글로 계속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로그인, 구글 계정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구글로 계속하기 기능을 통해서 클릭으로 회원가입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만드셨던 구글 계정을 클릭만 해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회원가입이 완료되셨고요.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신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많이 줍니다. 저도 새로운 화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서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히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질문 창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화 세션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 세션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대화 목록,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의 대화 창이 생성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방금 이렇게 대화창이 생기신 게 보이셨죠?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화창이 생성이 돼서 그것은 내가 지울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쭉 이어나가시다가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시덥잖은 대화를 해도 됩니다. 새로운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왼쪽 위에 있는 새 채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아까의 창이 사라졌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다가 저녁 메뉴 추천해줘 라고 하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저녁을 추천해주고 있죠. 자, 그럼 보면 왼쪽에 저녁 메뉴 추천이라고 해서 이 대화 주제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제목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녕하세요 라고 했던 그 대화 세션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 대화를 하는 것처럼 카톡 대화의 목록이 이런 식으로 대화 세션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내가 이제 지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점 세 개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대화 이름을 바꿔서 저녁 메뉴에 관한 대화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대화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대화 창 같은 경우가 좀 거슬린다고 하시면 요 왼쪽 사이드바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더 넓게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시 키우고 싶다 하면
사이드바 열기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회원 가입부터 GPT를 여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안내 드릴 부분이 바로 유료 모델과 무료 모델의 차이점입니다. 무료 모델로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료 모델은 이제 대화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플랜 업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랜 업그레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유료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란이 나오게 됩니다. 아, 보통 이 플러스 모델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 모델, 무료 모델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여기에 포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점차 제가 또 세부적인 기능들을 설명드리면서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드리는 것은 플러스 모델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꼭 결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월 3만원 정도의 비용이지만 훨씬 그 이상의 값어치를 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것 상회하는 수준으로 뽑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 프리 버전, 플러스 버전, 더 비싼 프로 버전까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여러분들이 팀 버전을 활용해서 좀 더 팀에 최적화된 플랜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플랜인 경우에도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습은 대다수는 프리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제가 플러스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결제한 제 계정을 통해서 또 기능들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플러스 기능들, 파일 업로드 기능이나 검색 기능, 또 여기서의 다양한 이런 논리적인 기능들, 또 이렇게 버튼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ChatGPT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들, 또 필수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과 혹은 또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용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초적인 안내 교육 영상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